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4.15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모든 선거무효소송을 그냥 한방에 그냥 끝내버릴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는 이제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고요. 다른 수단을 이제 이렇게 찾아야 되고 그것만이 또 유일한 해법일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 두 분의 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이죠. 여기서 근데 그 두 분은 사실 어느 정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죠. 일단 윤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후보 시절에 TV 토론을 하면서 황교안 당시 이제 경선 후보가 질문했었죠. 4.15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윤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도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그것을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검사들을 보내가지고 첩보를 수집했었다. 이제 그 정도는 이야기했었거든요. 부정을 안 했어요. 4.15에 대해서. 그게 이상한 선거인데 부정선거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박주선 뭐랄까요? 전 의원이라고 할까요? 이 박주선 씨도 사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유능한 인물인데요. 이 박주선 씨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뭔가를 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신도 이 부정선거의 주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허무맹랑하다고 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경악할 지경이다. 정말 이번 대선 정말 조심해야 된다. 부정선거 터지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 4.15의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충분히 숙지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가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거기 수석 비서관 한 명 그리고 그 해당 조직의 직원들이 보는 데서 4.15를 비롯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려 2시간여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PPT로.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 안 됐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제 이쯤 되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주장한 애국 우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제도권 언론에서만 안 들어왔던 뿐이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그 내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어쩌면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인 역할이 굉장히 이제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모르는가?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4.15 분명히 터진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총선 앞두고 이게 한번 터져버리면은 최고의 총선 전략 아닙니까? 완전히 200석도 넘을 수 있는 거대한 사안인데요. 만일에 이게 진짜로 밝혀지면 저쪽 이제 좌파 진영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들은 그냥 부정부패 세력이잖아요. 선거 조작 세력이고 그렇게 되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원사이드하게 압도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개헌선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경우 김영신 기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낸 게 있습니다. 요게 말이죠.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5월 중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크게 뉴스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애국 국민들은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저 보는데요. 이게 또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버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일부러 캐치하지 않는다면 알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법무부 민원회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요. 동그라미 친 걸 읽어보시면 검찰청으로 이첩하였고 뭘 이첩했다는 겁니까? 바로 이제 귀하의 민원 취지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수사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인데 검찰청으로 수사하라고 이첩했다는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담당 누구누구에게 문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에서 민경욱에게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줬던 겁니다. 자,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 안 했을 가능성 중에 어디가 높습니까? 압도적으로 이, 뭐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법무부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냥 정결 처리했을 가능성은 없죠. 제로죠, 제로. 근데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걸 이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도 알고 있다. 한동훈 장관도 알고 있다. 그럼 검찰이 알고 있는 거죠, 검찰이. 검찰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이제 계기만 촉발되면 이제 그야말로 거대한 태풍이 이제 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태풍은 어디서 이제 불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자녀 세습 채용권으로요. 외부에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 감사가.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국정원이 북의 해킹권을 이제 감찰하는 과정에서 그 꼬투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단서를 잡아야 돼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검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검찰이 비로소 움직이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검찰은 아마 첩보 수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은 모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경욱 등이 이제 요청한 이제 수사 의뢰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준비 과정은 거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100% 구체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뭐 약간 선동하는 스타일이면은 끝났어. 사이로 이제 완전히 그냥 다 밝히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막 뭐 이렇게 과장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고려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압니다. 그 사이로 치르고 벌써 3년이 넘었고 이제 다음 선거가 10달밖에 남지 않았죠. 10달 딱 10달 남았나요? 자, 그 시점에서 검찰이 신중한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없는 사실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자,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이제 알려면 객관적으로 선관위를 검색해 보면 아는데요. 원래 선관위 하면 무슨 뭐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는 뉴스가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뉴스 하나하나가 전부 논란이고 거대한 이슈가 되는 이슈 파이팅이 가능한 그런 주제들이죠. 자, 윤 대통령 보십시오. 선관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폭발적인 워딩을 지금 던졌습니다. 선관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서 정말 노발대발 차원인데요. 자, 감사원은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현재는. 자, 현재 이제 감사원이 분명히 이 대통령의 이 심기, 이런 어떤 워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그래서 감사원도 보통 조직이 아니고요. 자신들도 지금 그럽니다. 선관위가 함부로 감사 대상을 이래 지정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못한다. 감사를 하는 그 대상도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 라면서 전수조사를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럴 때, 나중에 나타날 그 결과 엄청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자, 선관위 신임 사무차장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 과감히 버리자라고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믿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동아일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가 드디어 오늘 마무리됩니다. 근데 마무리하면 뭐합니까? 자신들 자체 전수조사인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식의 전수조사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에 의한 전수조사 이것만이 지금 유일하게 분노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경향신문 이중근 칼럼 노태학 위원장 선관위를 지켜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경향신문뿐 아니고요. 좌파들은 선관위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명분은 선관위의 그 정치적 중립성 그겁니다. 독립성.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그동안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이라도 거기에 4.15 조작에 대한 이런 것이 튀어나올 경우 이들은 그야말로 망합니다. 일패도지란 말이 있죠. 그 이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붕괴할 겁니다. 공정분해 수준으로 망한다. 그럼 총선은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00석 넘게 가져오게 되면 헌법을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는 이 좌파들이 바로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된다니까. 완전히 그냥 종북 좌파들, 이들이 설칠 수 없는, 주사파들이 설칠 수 없는 그런 법을 그냥 헌법으로 그냥 조져버리면 됩니다. 그럼 다시는 이 나라에 이제 그런 문제로 골석힐 일이 없는 거죠. 법률로는 힘듭니다. 헌법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다시는 개정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온전하겠죠. 그 연장선에서 통일도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될 것이고요. 자, 연합뉴스. 승관위 심사무차장 상황이 엄중하다. 국민의 신뢰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냥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이런 말은 신뢰가 없어요. 자, 승관위 감사관 외부 인사에 개방하겠다. 유경준 승관위법 개정안 발의. 이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유경준 씨는.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부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SBS 비저. 승관위 아빠 찬스의 공분. 자녀 채용만 감사한다? 감사원 범위는 우리가 결정한다. 자, 여기서 후자. 감사원에서 우리가 직접 결정한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금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이 4.15 같은 이런 선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도 놀라울 정도인데 이게 말이죠. 언론에서 크게 떠들어주지 않으면은 믿지를 않는 그런 어떤 버릇이랄까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후쿠시마 오염수 갖고도 처리수 갖고도 언론에서 막 이런 식으로 카드라 하고 막 떠들어버리니까 공포가 그냥 그대로 그냥 진짜가 되잖아요. 3인 성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그 민족성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선동에 유난히 취약하다. 그리고 선동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빅스피커들이 이제 가장 큰 빅스피커는 제도권 미디어들 아닙니까? 이들이 그냥 확 떠들어버리면은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15에 대해서는 그렇게 떠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유튜브 일부에서만 떠드는 소리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슈화에 아직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현재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감사원이 지금 잘하고 있어. 승관이 자정 능력 없어. 외부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자, 승관위에 대해서 공격하는 국민의힘 혹은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은 그 진짜 백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근데 극히 드물죠. 그런 사람들은 다들 침묵하거나 오히려 감사원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고 승관위 쪽을 이렇게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완전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완전 분탕이라니까요. 이런 대호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카드가 이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입 다물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파 유튜브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만을 딱 주제를 잡고 방송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송에 끼어서 가끔은 방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봐야겠죠. 가령 제도권 미디어, 가령 뭐 TV조선 채널A, 뭐 JTBC를 비롯해서 뭐 공중파도 있고 많은 어떤 TV 채널이 있잖아요. MBN, YTN, 연합뉴스 등등. 그런데 시사 평론을 하자면 이 4.15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은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이미 그 제도권 언론에서 막아버립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 제도권 정치를 하기도 힘들어진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4.15 부정선거 주장했다? 음모론자다. 넌 공천한데 넌 정치 못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도권 미디어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고신력 공신력이나 이런 어떤 역사와 전통이 조금 있는 언론에서 이걸 진짜로 다루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 자체가 기사 자체가 쏟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방송 한번 하려면 뭐 그냥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내용을 갖고 애드립을 치거나 아니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이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요령 있게 설명하자면은 뭔가 교과서가 좀 필요한데 교과서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기사가 없잖아요. 뭐 어쨌거나 4.15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없다 보니까 그럼 자신들이 이제 주로 의존하는 뭐 조중동에 대한 기사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예, 방송 기사보다도 신문 기사가 좋죠. 사실은 읽고 막 이렇게 살 붙이고 뭐 넣고 빼고 하기는 그게 기승전결 딱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은 자신들이 뭐 정치 평론한 것처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에이 모르겠다 뭐 모른 척하자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안다, 4.15 터진다. 여기에 방점을 이제 찍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당연히 더 일찍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뭐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황으로 봐서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힘. 이 한 장에 법무부 장관이 공공형사과에서 민경욱 김영신에게 보낸 여기서 뭔가 터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능하겠죠.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PD 김준혜였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대단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